템파베이 감독 안타 기대 지명타자와 1루수로 기용 최지만 AP는 연 합뉴스 서울는 연합뉴스 이대호 기자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MLB에서 뛰는 최지만 27이 템파베이 레이스 이적 후 처음으로 빅리그에 콜업됐다. 템파베이는 11일 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 피터즈버그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열릴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홈경기에 앞서 최지만을 액티브 25인 로스터에 등록했다. 케빈 캐시 템파베이 감독은 뉴욕 양키 수와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에서처럼 여기에서도 안타를 칠 거라고 믿는다. 면서 오른손 투수 공을 곧잘 친다. 고 기대했다. 최지만은 템파베이에서 지 명타자와 백업 1루수로 활약할 예정이다. 캐시 감독은 지명타자로 많이 뛰고 1루수로도 종종 나설 것이라며 최지만 덕분에 1루수로 출전하던 제이크 바우어스를 외야로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디트로이트전 선발 명단에서 빠진 최지만은 벤치에서 교체 출장을 기다린다. 올해 미러키 브루어스에서 시즌을 시작한 최지만은 지난달 11일 트레이드를 통해 템파베이 유니폼을 입었다. 미러키 소속으로 메이저리그 12경기에 서타율 0.233, 30타수 7안타, 2홈런, 5타점을 올린 그는 출장 기회를 얻기 위해 이적을 요청했다. 템파베이 이적 후에는 구단 산하 트리플A 구단인 더럼 불스에서 타율 0.270, 74타수 20안타, 2홈런, 14타점을 올렸다. 미러키에서 헤수스 아길라, 에릭 테임즈, 라이언 브롬과 경쟁했던 최지만은 템파베이에서 한층 수월하게 주전 1루수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템파베이는 최지만을 콜업하는 대신 외야수죠. 리필드를 마이너리그로 내려보냈다. 사비 유엔 골뱅 EYNA.CO.KR 2018 07 11 7시 32분